BMW 아침에 대시보드 타공하고 오후에는 지금 5시리즈 260 바디 12.3인치입니다. 마감 좀 틀리죠? 그죠? 여기 이렇게 걸릴 거예요. 참 머리 좋아요. 그죠? 마감이 약간 뭐이 정도 뭐 훌륭합니다. 나머지 덮어보고 마감해보고 촬영 다시 할게요. 후방 카메라도 추가시공 됩니다. BMW E-Body CCC 오디오 옵션에 12.3인치 시공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오늘 시공한 카메라 이용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저도 이 공장권은 지금 처음 보는데, 비밀번호는 8888이네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각이 살짝 있다고 할까요? 12.3인치인데,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살짝 휘어진 듯한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근데 고정은 지금 마감재 완벽하게 지금 고정이 됐거든요. 앞에서 보면 이래요. 순정 화면도 다잘 나오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들 다 깔아놨습니다. 소리도 잘 나고요. GPS도 수신 다 확인했고요. 원래 차 순정 잘 나오고, 나머지는 작동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UI가 약간 좀 틀리죠. 기존에 봤던 제품하고 UI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바디의 12.3인치 모니터를 시공했어요. 지금까지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 홍